와우. 아니 머리끼리 잡을 필요는 없어. 머리끼리 싸울 필요 없다고. 근데 이거 괜찮아요? 컴백 못할 것 같은데요? 체육관에 나타난 세 사람. 또 나의 홈그라운드에 왔네. 아 오랜만에 체육관 왔네. 아 나도 해야지 그럼. 에너지가 넘친다. 아 근데 아유.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콘서트를 했잖아 우리가 이번에. 맞아. 근데 애들 체력이 별로 안 좋은 거 같더라고. 맞아. 아니, 콘서트 체력이... 한 곡 끝나면 애들이 숨을 그렇게 가쁘게 쉬어.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 진짜 오늘 한번 빡세게 한번 애들 체력 훈련 한번 시켜보자. 네 일단 애들을 불러볼까? 네. 멤버들 들어오세요. 봐봐 저런다니까. 아우 정말 못 살겠다 내가. 아유, 진짜. 거북이가 따로 없다. 아 진짜. 아유 어떡하니 저걸. 아우 허리야. 아 너무 힘들어. 지금 팔에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걷잖아 애들이. 걸을 힘이 없는 멤버들. 운동장은 왜 온 거야? 저희가 콘서트가 끝나가지고 지금 멤버들이 다 지쳐있거든요. 아우 삭신아. 아이고 아우. 얘들아 컴백 전인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컴백 전인데 여기로 오면 어떡해요? 연습실에 가야지. 초반에 거의 기절하신 것 같던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솔직히 오늘 활동적인 걸 한다고 했을 때 때리고 싶었어요. 누구를요? 그 세 명이요. 하지만 케빈은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일단 우리가 왔잖아. 뭐 할 건데? 왜 여기 불렀냐? 아니 콘서트 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지금 멤버들 이거 지금 시급하다. 체력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해서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로 불렀어. 아 근데 거기 둘은 그렇다 쳐도 영훈이 형이 왜 거기 있는 거야? 이 파란머리 왜? 찔리는 영훈 씨. 바뀐 것 같은데? 아니 거기 둘은 그렇다 쳐도 영훈이 형 왜 거기 있냐고. 주연 현재 영훈 조합에서 영훈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는 멤버들이 많더라고요.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박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팀을 깍두기. 힘을 겉절이 깍두기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집중! 자 지금부터 극한 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팔굽혀 펴기 가볍게 시작. 주황연 씨 보여주세요. 팔굽혀 펴기. 엄청난 실력이다. 자, 그러면 잇몸 일으키기 실시. 잇몸 일으키기. 잇몸이잖아. 잇몸 말고 윗몸. 또 잇몸 일으키기 잘하시던데. 아 네. 네네. 자주 하시나요? 평소에 이걸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뭘 네. 펌핑? 항상 근 손실 날 때마다 항상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잇몸 미남 상현 씨. 너무 갑작스럽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너무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늘 하던 원바로 가볼게요. 아, 그럼 해야지. 우리 다? 다 같이 하자. 아, 나 못해. 그냥 차면 돼. 아, 족구랑 똑같아. 그냥 멀리 차면 우리가 알아서 받아줄게. 그냥 대기만 해. 그냥 살면 돼. 나도 못해. 원바 초보 뉴씨. 이게 두 번 튀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오케이. 해봐. 원바. 그렇지. 오, 잘하네. 시작해. 지금 시작. 시작이야? 연습? 아니야, 시작. 오. 건드렸다고. 아, 건드렸어? 아니, 맞았어. 아, 맞았어. 괜찮아. 연습. 야, 주현 잘한다. 연습.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커피가 걸려있어요. 잠깐만. 근데 우리가 지금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힘나게 제작진분들 다 커피 할까? 진 사람이? 학년 씨의 파격 제안. 그럴까? 그래. 우리 그러면 꼴찌가. 오케이. 자, 나머지 원래 하던 사람 목숨 두 개, 오늘 신입 목숨 세 개, 케빈 뉴 큐 목숨 세 개. 내 생애 첫 원바야 진짜. 오케이, 이해해줘야 간다. 돼. 오케이. 네가 차 됐어? 끝이. 오, 왜 이렇게 잘해? 오. 오. 벌써 시작이야? 순조롭게 진행되는 대결. 오. 뉴! 오! 자, 해야 돼. 뉴 뭐야? 뉴 씨가 공 찰 때마다 호응이 정말 좋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놀라웠어요. 그 신생아의 걸음마를 보듯이 모성애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고. 모성애야?
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게 좀 진화한다랄까? 뭔가 사람이 진화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영이 공을 만질 때마다. 아 이거는 이거 한현이 형. 한현이 목숨 한 개. 또 표정 그렇게 짓지 마. 안 짓잖아. 야 뒤로 갔잖아. 앞으로 줘야 돼. 한현 목숨 한 개. 우리 패스 형태로 가자. 우와 이거 뭐야? 케빈. 오 나이스 공격. 오. 아 이거 선우. 에이. 아, 망했다. 선우 하나. 재밌다. 오, 아, 선우 아웃. 선우 아웃. 선우 아웃. 선우 아웃이야? 선우 씨가 가장 먼저 탈락했다. 그래도 나름 원바 굿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떨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태프분들에게 커피를 돌린다는 타이틀이 육신이 났고 죽은 거죠, 실력이. 바로 할게. 제이콥. 야, 이거 제이콥이야. 아니, 니 형 뭐야? 니 형 뭐야? 우와, 오. 잘하네, 큐랑 뉴. 그냥 안 하는 거지. 우와! 뉴 씨는 숨은 실력자였다. 뉴야, 할 수 있어! 우와, 진짜, 와. 와. 생각지도 않게 와. 야, 뉴의 숨은 재능을 찾았다. 아니,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냐고. 아까 원바는 왜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원바를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해봤습니다. 잘하던데. 근데 잘하시던데. Dark Horse. 해본 소감이 어떤지. 이럴 거면 선우가 아니라 제가 국대를 할 걸이라는 생각. 더 뽑아. 한 명 더 뽑을까? 한 명? 야, 뉴큐 선전한다. 선전이 아니라 목숨 하나도 안 잃었어, 지금. 아무나 치, 아무나. 해! 어, 케빈 해야 돼. 나이스. 어, 학년 아웃. 학년 아웃이네. 마지막 탈락자 학년 씨. 하는 애들이 왜 이래? 야, 둘이 살았어. 야, 우리 빠져있자, 빠져있자.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메뉴 취합해 주세요. 과연 커피는 누가 사게 될지. 낯선 곳에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오, 흥미진진. 살려야 돼요. 오. 내기는 제안한 사람이 지는 법. 야, 네가 말했다. 아, 형, 왜?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학년이가 쏩니다. 전. 그러니까 다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시 그래. 말조심을 해야 돼 사람은. 그 커피는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걸렸는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는 원래부터 항상 저희 항상 옆에서 고생해주신 분들, 스태프분들이랑. 멤버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많이 있기 때문에 베풀고 싶어요? 베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멤버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네, 다 샀습니다. 됐다, 시켰다, 쿨하게 결제 완료. 아, 시켰어? 어, 시켰어. 다음 네. 훈련으로 갈 거예요. 모이세요. 원바로 몸 풀었잖아. 네. 진짜 엄마 무시한 걸 준비했어. 아, 이번에 진짜 각오해. 이제 진짜 운동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짜 이건 체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반원으로 앉아. 긴장하는 멤버들. 자, 자기의 체력이 평균 이상이다, 손. 저는 진짜 체력. 체력은 좋다고 생각해. 저는 진짜 대박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약간 체력이 후달린다. 술래. 아싸. 자,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할 것이다. 박수! 귀여운 게임이었다. 수건 돌리기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이게 체력 운동이야? 그럼. 이거는... 달리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야,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저걸로 체력 키우셨어. 기초 체력. 이거 원래 노래 불러야 그러니까 돼. 중간에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거 아니야.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맞박이 맞박이 어디서 튀어나온 맞박이인지. 아, 무슨 노래를 해야 돼요? 맞박이 노래는 어쩌다 생각이 났어요? 뭔가 이런 옛날 게임 하면 그런 노래가 그냥 생각났던 것 같아요. 술래 수건 돌리기가 시작됐다.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맞박이 맞박이 뭐해 안 돼! 야, 선우 한 발로 했다. 아, 한 발로. 맞아, 이거 한 발로 하는 거 아닌가? 선우 뒤에 봐.
아니 이거 아니야. 저부터. 아니 너 술래야. 다시 할게. 술래 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맞박이 헛박이. 가야. 야, 잡은 거 아니야? 안 잡혔어. 터치했어? 이거 너무 느린데? 앉기 전에 터치하면 술래인데 그냥 형이 해. 오케이. 네, 오케이. 술래 잡기 맞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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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영훈 씨 맞박이 놀다 보면 하루에 너무 맞박이 잡혔다. 영훈 씨 괜찮아요? 아 뭐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수건 돌리기 할 땐 어쩌다 넘어지신 건가요? 수건 돌리기 할 때는 일단 깽깽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깽깽이 하는 도중에 딱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 넘어져야지 이 방송을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머리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일부러 넘어졌죠. 프로 아이돌? 네 프로 아이돌 딱 느꼈습니다. 빨라 빨라 오 나는 왜 이렇게 룰을 파괴한 케빈 씨. 한채 야 날 넘었어. 한채 사람을 뛰어가면 안 돼. 야 그건 아니지. 케빈 술래 케빈 술래 술래 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나 잡았어. 술래 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막박기 뭐야? 나와. 근데 이제 큐는 근데 진짜 빨 것 같아. 바로 그냥 쟤는 진짜 잽싸잖아. 술래 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막박기 막박기 놀다 보면 하루 긴장하는 멤버들 너무나 짧아. 약간 공포 게임 같아. 술래 잡기 아 무서워. 우와! 살았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여기 대각선 아니 근데 진짜 다들 한 끗 차이로 세이브해. 와 살짝 빠져나가. 마지막에 누워서 살았다. 한 발 반칙이야. 반칙. 자 다시 하세요. 뭐야 이거. 다시 한번 시작. 아 진짜 나 그만 치고 싶어. 야. 폭주하는 너구리.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선우. 아니, 근데 웃긴 거는 나 지훈이한테 한 건데 갑자기 선우. 근데 이거 뭐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 나 술래 한 번도 못했어. 서운한 주현 씨. 못한 사람 한번 해주자. 이제 술래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수건 돌리기 때 주현 씨 못 뛰어보고 끝날 뻔해서 너무 많이 아쉬웠는지. 아, 네. 사실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해주겠지? 아, 나는 빨리 뛰어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엄청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섭섭했어요. 야, 할게. 아, 나 배가 너무. 자, 주현이 형 형 줄 거야.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막박이 막박이 놀다 보면 하루 그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야 뭐야? 이미 이건 뭐야? 아 왜 룰을 파괴해? 다시 이건 룰을 파괴한 거야 너가. 네가 잡고 해야 되는 잡고 시작. 할 줄 모르는데 같이 놀지 말자. 안 놀아 할 줄 몰라. 아쉽게 끝난 수건 돌리기. 여러분 어때요? 수건 돌리기 무시하면 안 되겠죠? 네. 뭘 하죠 이제? 이제는 팀전으로 갈 거예요. 팀전. 팀 좋지. 자 어떻게 나눌까요? 주먹가위로 정할까요? 묵지로 가자. 묵지 좀 모여봐. 뭐야 묵지야 빠 없어. 묵지 어? 됐다. 찌찌 어? 뭐? 이상한 소리예요. 오 왜 그래? 이거 내보내주세요. 몰아주기 아니에요? 큐의 실체. 왜 찌찌로 응징을 가한다. 자 꼬리잡기 게임을 할 건데요. 꼬리잡기요? 여기서
이 팀마다 머리와 꼬리를 할 사람을 정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머리는 맨 앞에, 꼬리는 맨 뒤에. 손 이거 손 놓치면 저 꼬리 하나 떼는 걸로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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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우리는 하나, 둘, 셋. 스낵! 바이. 스낵. 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오케이. 뭐야? 저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거는 벌입니다. 벌. 공격력 없는 귀용.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준비. 시작. 야, 여유 있게. 아니야, 여유 가져. 공격 안 해도 돼. 공격 안 해도 돼. 워워워. 아니, 머리끼리 잡을 필요 없어. 머리끼리 싸울 필요 없다고. 야, 머리끼리 싸우지 마. 헐, 저. 꼬리 잡기인데 왜 머리끼리 싸우고 있던 건지. 머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꼬리 잡잖아. 머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지? 난 꼬리가 꼬리 잡는 줄 알았어. 뒤늦게 아, 알았다. 꼬리 잡는 거지. 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머리 지켜. 자. 아니, 머리끼리 싸워줘. 머리끼리 싸워줘. 머리끼리 싸워줘. 예. 이겼다. 넘겼다. 떨어져 나간 선우 씨. 야, 여기 하나 떼. 꼬리 잡기 때는 어쩌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선 그 뭐라 하죠? 원심력? 됐다, 내가 물어볼 사람 찾아봐야지. 어쨌든 계속 돌면서 이게 주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누가 나 갑자기 왔어. 자, 저희 하나 아웃이에요. 빨리 서서 이제 다시 재개. 자, 갑시다. 바로 가야 돼요. 2분 있습니다. 시작! 누구나 빠르게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중간에 껴버린 큐씨. 현재 씨는 너덜너덜해졌다. 그렇겠다. 어, 뭐야 너? 이거 뭐야? 큐 씨가 중간에 낀 채로 빙글빙글 돌고 계시던데.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앞에 이제 머리가 또 저쪽은 현정이니까 분명 꼬리까지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중간을 끊어버리자 생각으로 붙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현정이 그렇게 됐죠. 그럼 옷이 찢어질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엉덩이가 보일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수치스러웠어요. 뭔가 강제로 누가 제 옷을 벗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대환장의 꼬리 잡기. 야! 아니! 규영! 왜? 아, 이거 어떡하냐고! 아니, 규영! 아니! 현재 이게 엉덩이 보여요! 규영! 사이에 껴가지고 다리가 이러면서 계속 끌려갔어. 이러고 있었어. 쌤 어떡해요? 아, 그래서 누가 끊긴 거야 결론은 먼저? 쪘죠. 아니 이거 옷이 끊긴 거니까 무효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아니 뭐야. 이건 뭐야.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다. 어디 잡아. 여기 그냥 밑에. 아, 잡아봐. 당겨봐. 그래 거기 잡아. 거기. 나 진짜 방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멈춰서. 나 방금 나 이랬어. 아 진짜 영훈 씨의 숨 막혔던 순간. 진짜 계속했다니까? 계속했다는 게. 저 그거 쓰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영훈이 형 얼굴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모자이크 하면 되지. 목 졸린 거만 얼굴 모자이크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써도 괜찮으니까. 쓰자. 진짜 살고 싶었겠다 영훈이 형. 뒤쪽에 잡으면서 목까지 같이 잡아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만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세게 잡아당겨서 죽을 뻔했습니다. 모자이크는 어느 부분을 해드리면 될까요? 모자이크는 얼굴. 일단 이렇게 싹 다 해주세요. 그리고 잡아당겨지는 정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제가 찾아갈 겁니다. 자, 어쨌든 벌팀 승리! 예! 어렵게 이겼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벌처럼 쏘였죠? 네, 진짜 벌처럼 따끔하게 엉덩이 쏘였어요. 오늘 진짜 체력 제대로 키웠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 저희? 다음 게임 뭐냐면 거예요?
캥거루 달리기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네. 아. 제가 고수인데. 자, 이걸로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해서 축공해서 먼저 여기 넣는 사람. 그래. 이제 알지? 그럼 마지막에 써. 믿을게. 진짜게 진짜게. 가자. 오늘의 마지막 시작! 대결. 준비! 시작! 우와! 오, 가자!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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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기괴한데? 저거 갈아 끼는 게 오래 걸리네. 옹졸해지는 걸음걸이. 야, 빨리 와! 너무 미끄러워! 미끄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 위험해. 찢어지는 거 아니야? 벗어! 이거 기괴한데요? 좋아, 좋아, 좀 더 빨리! 좋아, 온몸을 흔들어! 온몸을 새끼, 새끼! 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온몸을 새끼, 새끼! 바로 누워! 누워, 누워, 누워! 자, 자, 자! 들어가! 선우야, 가자! 신기해! 야, 신기해! 이게 누굴 위한 게임이냐고! 아, 이거 어떻게 우리? 괜찮아? 빨리! 팔을 흔들어 봐, X자로. 이렇게 귀여울 수가. 아, 이거 와서. 중간, 아, 중간, 중간, 중간. 여기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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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벗고, 벗고, 벗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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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게 결정이야. 예, 우리 나와 있다. 한 번에? 캥거루 할 때 농구 골 한 번에 넣으셨잖아요. 네. 농구도 좀 잘하시나요? 제가 사실 이름이 마이클 주던이라고. 네, 농구를 좀. 그렇죠. 최소한 근데 이 팀에서는 가장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주던. 마이클 주던입니다. 야, 오메! 나이스! 야! 멋진 엔딩 요정. 야, 넣었어. 넣었어, 넣어. 마지막. 근데 이거 괜찮아요? 나 진짜 못해. 컴백 못할 것 같은데요? 컴백 못할 것 같아. 컴백하는 것보다 이거 더 기억할 수도 있잖아. 다 놀고 나서 멤버들이 살짝 이미지 걱정하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저번 인간극장 더보이즈 편 보면은 이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이미지는 저희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좀 엽기적이고 그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됐어? 갑니까? 화이팅! 적이지만 화이팅! 화이팅! 시작해줘. 시작! 오, 오. 야, 야, 왜 벗어? 같이 내리면서 가요. 이 형 이상해요.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달린다. 우와! 어, 짜증나!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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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와,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보여줘! 오, 오,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뛰면 안 돼! 오! 너 점프하면 안 돼, 진짜. 야, 큐 갖고 있나?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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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 우리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얘들아, 보는데. 캥거루 달리기 하는 멤버들을 보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되게 짤이 많거든요. 웃긴 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기요, 인터뷰 중이거든요! 냅다 복근 자랑. 하이, 왜? 왜 이렇게 섹시해? 지금도 뭐야? 아, 뭐야, 저건? 왜 이렇게 섹시해? 찌찌팀인가 봐요. 네. 네, 어쨌든 캥거루 달리기 때 이상한 짤이 많이 나올까 봐 멤버들이 걱정돼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는데 당당해! 스트라이크! 당당해! 스트라이크! 표정 하나 안 변하는 당당한 발걸음. 가장 당당하게 하시던데 팁이 있나요?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저는 발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또 이제 스킬이 센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조금 붙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팝핀으로 한다, 팝핀. 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옆으로 쏠린 큐씨. 옆으로 해야 돼. 잘했어. 야야야야. 아! 할 수 있어! 좀 더 앞에 써야 되는데. 야야야. 앞에, 앞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공주. 글렀다, 글렀다. 그치? 오! 오! 아! 아! 근데 이걸로 90% 넣는 사람도 있어. 프로 중에. 오! 그렇게 끝난 캥거루 달리기. 몇 대 몇 시에요? 예! 당연하지. 저희 이제 뭐 하죠? 이제 우리 본업. 벌써 힘든데. 본업이 이거였어? 근데 아까 나 본업 했잖아. 아까 그게 본업 아니었어? 아까 본업 했고 이제 취미 생활 할까? 그래. 선우 씨의 본업과 취미 생활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제 본업은 이런 기초 생활 체육 같은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체육인이고요. 뭐 취미로 단체 생활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취미가 좀 가끔 만나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 옆에 내 왜 옆에 앉아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해볼까요? 안무 연습을 시작한다. 여기는 입이야. 처음에 입이인데. 여기는 입이야. 입이가 뭐야? 입이라고. 에? 입이가 뭐 입이? 입. 그러니까 입. 이렇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입장이고. 여기는 귀 아니잖아. 아니, 귀야. 여기 입, 여기 입이잖아. 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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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야. 정신 안 차려? 위기의 메인 댄서. 아, 이 노래 제목이 위스퍼잖아요. 자, 춤추고 형으로 합시다. Stay, 순간 be. Play, sway, sway. 아,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뭐 큐에서 에 하잖아. 이게 난 진짜 이 안무의 포인트 생각하거든. 에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에가 난 더 포인트 생각해. 야무지게 살리는 학년 씨. 하나, 둘, 셋. 기회가 똑같이. 안무 연습할 때 에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맛깔나게 추시는지. 아, 춤 맛깔나게 추신다고요? 네. 아, 일단 춤을 출 때 보면 이제 약간 혼을 담아서 춰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를 약간 보여주세요. 자기 느낌 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는 게. 형은 어떤 느낌으로 해요? 뭘 닦는 듯한 느낌이에요? 앞에 선우가 있다 생각해서 착착. 아, 진짜 나 이해됐어. 찰떡 포인트다. 아, 야, 쉽다 이렇게 하니까. 아~ 확실히 큐 형이 포인트 잘 잡아. 그 선우 씨를 생각하면서 춤을 추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소에 저기요. 상영회가 있어. 아,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래 잠깐? 대신 선우 대신 너가 이제 돼야겠다. 이렇게 항상 바뀌곤 해요. 자연스럽게. 오늘은 선우였지만 내일은 상영회가 될 수 있고 상영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얘기했던 건데 네. 다시 얘기하지만 안 지키는 멤버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구야? 누구야? 우리 이거 하고 나서 업하고 다운 업 하는 걸 안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봐.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괜히 물어봤다. 너야자. 너지. 얘지. 얘다. 근데 취미 생활 이렇게까지 딥하게 할 필요는 없어. 우리 아까 본업 열심히 했으니까. 맞아. 이 정도까지 하고 노래. 그리고 노래를 한번 해보자. 노래를 해보자. 해볼게요, 여러분. 야, 신나게 하자. 신나고 빡세게. 어. 네. 따라. 다 가자. 아직 그러네. 많이 나왔어. 황무해야 돼요. 음악에 맞춰 해보는 마지막 연습. 역시 칼각 보이스. 음악이 안 들려. 오케이. 연습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예, 진짜. 아, 오케이. 여러분 좋았어. 애가 진짜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어, 배고프네? 아, 배고파. 아, 오늘 열심히 그러니까 배고파요? 네. 네. 배고프신가요? 네. 저도요. 밥 줘. 간식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타임. 네. 아무도 피자 안 먹어? 아, 저. 마지막 간식 타임. 아, 막내부터 먹을게요. 네. 막내 먼저 드세요. 막내님 드셔주세요. 음료수 마실 사람? 나. 나. 난 피자나 먹을란다. 맛있는 거. 형님 커피 나왔나요? 저 커피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방송용으로 있어요? 시킨 거야? 설마? 아 진짜 시켰어. 아 진짜 시켰어? 어. 실망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말 안 할 거야? 급격히 지친 멤버들. 그냥 신기해서 이 광경이. 막내가 음료수 따라주는. 처음 봤어? 처음 보니까 나는. 나도 처음 보긴 했어. 데뷔하고 나서. 형. 대박이다. 두 손으로 받아야지. 막내가 주는데. 미안하다. 화 많이 났니? 선우 씨가 음료를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네. 사실인가요? 안 그럼 맞기 때문에 선우한테 저희는 항상 그렇게 받습니다. 막내 온탑. 그래서 콘서트가 끝나니까 솔직히 후유증이 있는 사람. 나 있죠. 좀 있죠. 어떤 후유증 있어요? 빨리 그냥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 아 근데 진짜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아, 맞아. 만났을 때가 너무 행복했잖아. 그지. 이번에 나오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팬분들한테 제대로 더보이즈가 어떤 그룹인지 보여드려야겠다. 더보이즈가 어떤 그룹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더보이즈를 보여주신 것 같은지. 오늘은 더보이즈의 그냥 평상시 일상을 더보이즈의 평상시 일상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리얼 100%의 인간극장. 네, 더보이즈의 이제 저런 허당끼 있고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또 무대 위에서 더보이즈와 이제 무대 밑에 더보이즈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체육대회 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깔차단하는 거 아니야? 어, 재밌었어? 네. 어, 다행이다. 어쨌든 이제 8월 16일 컴백을 하니까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맞아. 오늘을 발판 삼아 말해. 말해. 렉 걸렸어요? 아니 그냥 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하면 되죠. 그죠? 네. 맞아요. 파이팅. 파이팅. 원래 인생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맞아. 인생은 원래 이런 것. 이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면 돼요. 행복은 멀리 없다. 행복은 늘 곁에 있다. 그렇죠. 더 보이즈. 게릿. 가릿. 자 여러분 컴백! 버퍼링 걸린 QC 진짜 오늘 왜 저래? 자 더보이즈 게리! 가리! 오늘 하루 체력을 다지며 컴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더보이즈 위스퍼로 또 한 번 화려한 변신을 한 소년들 한층 더 청량해진 에너지로 올여름을 짜릿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커피 왔다!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멤버들이랑 저희 항상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 보면은 항상 저는 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맛있게 드세요! 뉴 형 커피 왔어! 오늘 하루를 보낸 소감? 현지 형이랑 그 주현이 형이랑 영훈이 형 때문에 여기까지 와갖고 체력 훈련을 했는데 진짜 얻은 게 없습니다.